아, 이거, 진짜 킹 받네. 아니, 야. 이거 진심이야. 야, 너 구글로 가자. 분위기 되게 좋네요. 어, 잠깐만, 다른 채널의 분위기가 안 좋다는 소리. 그럼 킹글로. 아니. 아, 다른 채널 분위기가 안 좋군요. 아니, 네. 기분 좀 가라. 안녕하세요. 호스. 희재. 병원. 예, 좋았다. 네. 엄청 좋아합니다. 저 영화 좋아해요. 최근에 듄 봤어요, 듄? 저는 베놈 초. 저 이터널스 이번 주에 봅니다. 나는 판타지. 로맨스. 가리는 건 없는데 공포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공포 빼고 나. 아, 공포는 싫어한다. 싫어해. 거부감 없이 다 잘 보는 편이에요. 아, 너무 좋죠. 아니 좀 고민적인 걸 이렇게 바로 나와.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이런 거? 그런 거 재밌잖아. 재밌죠. 영화 no. 보고서 저도 없어. 영화 보고서는 저도 좋을 것 같은데? 모르겠어. 진짜 좋아하는 거. 좋은 걸 왜 안 했어 그러면? 좋은 걸 왜 안 했어? 민망하지 않을까? 왜? 남자는 티가 나잖아. 진짜 나 저 그런 적 있어요 한 번. 저는 원래 그런 걸 이렇게 막 자주 보지 않는데 저랑 여사친 두 명이랑 영화를 그냥 보러 가자고 했었어요. 제목이 나의 PS 파트너였거든요. 아, 그 재밌지. 나는 그게 전혀 뭔지를 몰랐어. 진짜 우리 셋 다 몰랐어. 그거를 보러 갔는데 첫 장면부터인가 막 그렇게 되는 거야. 전화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. 우리 셋 다 당황해가지고 나올 때 셋이서 어색해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영화 얘기를 안 해. 웃을 수가 없더라고. 내가 거기서 웃긴데 웃을 수가 없었어. 남자는 이런 걸 야한 영상을 보면 티가 나는 게 나는 조금 아이고 다 보이자. 티가 난 그게 싫어. 이성 친구였어 더 어색할 수도 있어. 그냥 아 그냥 연인이나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거야. 아이고 우리 누나. 아이고 우리 누나.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. 아이고 우리 누나 좀 가릴게요.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. 나만 뭐. 너가 티가 좋다면 좋은 거지. 오케이. 어, 이 노란 딱지 부분인데 괜찮아요? 그것인 그것인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들어야 되거든요? 맞아요. 근데 이거 왜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? 어 왜요? 그럼 이거 빼고 들으면 안 돼요? 안 되지 소리 때문에. 어, 나는 괜찮아. 네 리액션 우리 못 담아. 아니 다 같이 아니 다 같이 들어야. 그러면 들을 사람 누구 있어요? 나만 들어? 병원이 되는 거. 오빠 안 들어요? 오빠 안 들어? 네, 나 영화 평론가. 알겠습니다. 예뻤어, 은교. 예쁘네. 어? 네. 김고은? 어, 김고은 나오잖아, 여기. 나 얼마만큼 좋아해요? 아, 나 처음 봐. 옷이 안 바뀌어지는데? 어떡해요? 어, 옷이 너무 현실적인데? 어머머머. 아, 나 몰랐어. 어머머머. 우와! 아니, 이걸 진짜 보여준다고요, 이렇게? 와! What's the world? 나도 레벨이네. 어느 레벨이네? 어머머머머,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어머머, 뭐 하는 거야? 어, 왜 이래요? 어, 보고 있어? 오빠 좀 봐봐! 오빠! 난 속는 거야. 아니 보라고 빨리. 오빠 빨리 보라고. 어, 오빠 봐야지. 뭐 하는 거야 지금. 손이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? 우와! 너무 현실적이잖아요. 미친 거 아니야? 뭐가 현실적인 거야? 너무 현실적인.. 아니 뭐, 뭔가?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잘.. 그게 이거, 아니라 영화에서 뭐, 나오는 거는 괜히 숨을 못 쉬겠어. 영화에서 나오는 건 되게 막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. 우와 그런 거면 안 돼요? 너무 정말 안 돼. 나 이렇게 정말할 줄 몰랐어. 실제로 하는 건가? 아니야. 아니야? 어 진짜 그런 건 거의 없어. 와 연기를 그럼 진짜 잘하는 거네? 나 공사하는 거지. 공사라고 하는구나. 왜냐면 체력적으로 엄청 힘든 거지. 병원이가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어 최고다. 처음 봐서 멋지다. 됐습니다. 아직 안 샀어요 병원. 병원 지금 병원 몇 미리 꼼꼼히 보고 지금 완벽히 아 뭐 딱 그런 거 없는데?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하지 않았나. 걱정이 아닙니다. 얀들이 아무리 누나라지만 진짜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. 사실 너무 더워요. 너무 현실적으로 배드신을 찍어서 대단하고 멋져요.
다른 영화는 되게 배드신을 황홀하고 맞아. 분위기 좋고 막 이런 데서 찍어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현실적인 공간에서 뭔가 되게 속옷도 이쁜 속옷 아니야. 병원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냥 그런 면 속옷. 그러면은 그거 집중해서 봤어. 그리고 옷도 안 벗겨주는 것도. 다른 영화에서 보면 옷 되게 막 슬슬 막 속옷 착 풀고 막 리본 탁 하고 이런 거 블러스 탁 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막 안 벗겨져가지고 그러고 약간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. 처음 보지만 할아버지 그렇게 보시는 경우에서 감기에 감기에 집착을 해 이 오빠. 되게 감기에 되게 집착을 많이 하시는 역자들 보니까 큰일 나거든요. 관염증이기 때문에 진짜 용기 다 하시죠. 엄청 웃겼어. 벌써. 어 다음 봐야지 다음. 인간 다음 영화. 오빠 진짜 안 해? 둘이 이렇게 껴봐. 어머 내가 좋아하는 홍승환이잖아. 홍승환이 배드신을 찍었다고?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네. 이거 무슨 뭐야 다 봤으면서 이미 옮겨도 그럴 것이 진짜 내가 보자고자 하니까 진짜 우리가 보자기로 보이나 지금. 영화에 집중할게요. 송중환 씨랑 어우 너무 잘생겼다 진짜. 나 임지연도 좋아. 누구야? 임지연. 그건가? 군부대에서 일어나는 아 일단 팬티가 하얀색이에요. 아팠어. 불륜 아니에요? 내가 알기로 그건데? 제가 불륜 얘기해요. 다 남자 여자 불륜. 아 남자 여자 불륜이야? 안 돼. 찾아보시겠네. 지금 사람들 이거 보시죠. 이게 저희가 와... 진짜 미쳐버리네 진짜. 뭐, 왜 미쳐? 뭐야 미쳐? 소리 어떻게 해야 돼 이거? 와 진짜. 병원이 집중하네요. 방송 안 해요. 아니, 생각하고 있어. 생각하고 있는데 사육 챙겨요. 바로 넘어간다고 이렇게? 와. 몸매 개좋다. 침대 스프링이 좋아 보이네요. 와 이게 장난이 아니다. 아니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? 아무 말이 안 나오는데? 입틀막이라고 하죠 역시. 오모 오모. 여자분 아니, 이거는 소리가 되게 중요해. 위에 있어서 뭐 시험 보는 것 같아. 우리나라도 배드신 잘 만드네. 많이 성장했어. 옛날 19분 영화라고 해서 보면 되게 시시하고 막 이런 거 되게 많았는데. 아, 이쪽 먼저 하면 안 돼요? 그래 이번에는 이쪽 먼저 하자. 다 있어. 영화 중독. 좋은 영화들이잖아요. 많아질수록 더 좋다. 새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의 땀과 노력 리스펙합니다. 멋있다! 중요한 핵심이 하나예요. 만약 로맨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쩌면 새 생명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란 말이에요? 저는 씨를 썼거든요. 아, 보여. 오케이. 저는 씨 썼어. 너 진짜 썼어. 비. 밖에 비가 온다. 좋다. 또르르. 또르르. 온도가 내려가고 점점 잘 썼다. 추워진다. 와. 방에 비가 온다. 오. 쿵쿵쿵. 쿵쿵쿵. 그럼 비가 온도가 올라가고 이 영화를 보고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느꼈거든요. 밖에 근데 비가 진짜 많이 오는데 일부러 그 소리를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방에는 이제 이 쿵쿵쿵은 이제 침대 소리가 너무 잘 들려서 그걸 좀 표현했고 사랑이 뜨거워진다. 누가 가장 영화를 이입해서 보셨나요? 이건 병원이죠. 병원이는 방송 안 했으니까요. 병원이는 뭐 좋았나 봐요. 난 뭐든 집중하죠. 야, 병원이 이런 주제랑 다른 주제랑 좀 개차가 너무 커요. 아니에요. 병원이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. 우리나라도 배드신에 뭔가 발전한다는 걸 느꼈고요. 아름답네요. 어렸을 때 생각하면 배드신 하면 되게 약간 무조건 야한 거다. 요즘은 그런 생각 안 맞아요. 맞아. 무조건 야하다가 아니라 영화 자체가 아름답지 않나. 피진나는 좀 처음 보거든요. 이상하잖아. 정모 이상하잖아. 이성이랑 처음 봐. 이성. 약간 여자친구랑 봐도 재밌을 것 같아. 뭐 이러면서 말 못하고. 영화 끝까지 못 보는 거 아니야? 그럼. 뭐 그거 보다가 둘이 마음 맞으면 잠깐 이렇게. 뭐 잠깐 뭐. 더우니까 바람 쓰고. 아니 야 뜨거운데 이거. 그럼 괜찮아. 왜 머리 쪽 깼다! 저희 집 막내도 차이야. 설마 머리 쪽 가려고. 근데 저도 만약 영화를 끝까지 못 볼 수도 있지 않을까. 끝. 영화값 아까워. 아니, 영화값이 아니라 집에서 노트북. 이렇게 노트북으로. 끝났네. 넷플릭스로. 아, 끝났네. 말 못하는 거 막 끝났네. 집에서 보면요.
이거는 영화 보기도 전에 이제 그렇죠. 영화 보기 시작할 사연이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야한 영화를 이성과 함께 봐봤는데요. 여러분들도 한번 이성과 야한 영화를 보고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,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. 그럼 저희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영화는 경훈이 제일 재밌게 본 것 같은데요. 그럼 안녕.